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5분 강의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사례는 이겁니다.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네. 10년 전 주택을 장만하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을 구입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시골집을 상속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2주택인데 상속주택이 먼저 있었던 거네요. 이 상속받은 집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이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 주택이 먼저 있고 나중에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주택을 억지로 취득하게 된 경우 이 구제해주기 위해서 일반 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해주는 이게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인데요. 지금 사례처럼 상속이 먼저 있고 그래서 상속주택이 먼저 있고 나중에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농어촌 주택 특례인데요.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즉 수도권 밖에 있는 읍면지역,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은 안 되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과 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 게다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그런 주택이라면 상속주택을 먼저 상속받고 나중에 일반주택을 취득해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하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농주택이라고 농어촌 주택 중에서 농사를 짓다가 직업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주택을 팔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농주택인데요.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귀농 때문에 취득한 귀농주택 요즘 많은데요. 이 귀농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도 일반주택 양도할 때 일반주택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귀농주택은 약간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예전에는 연고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등록기준지라든가 주민등록을 둔 지 5년 이상이 된 곳에 있는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야 귀농주택이 됐는데 이 연고지 요건이 2016년 2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고지는 고려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고가주택이라든가 면적이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라는 그런 면적 조건은 아직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하기 위해서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농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귀농주택을 취득 이전에 이미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 하더라도 주택 취득한 지 1년 이내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취득하시면 조건을 충족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3년 이상 그 귀농주택에 거주를 하신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정문화재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주택, 등록문화재주택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고 일반주택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됐다. 이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취학, 근무상의 형편, 그 다음에 그 질병의 요양 이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이런 사유 때문에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하나 취득하고 일반 주택이 또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취득한 주택을 말고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주택을 비과세해 주는데 그 양도 기간이 좀 특이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인데 요 케이스만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의 거주주택 특례가 있는데 요 부분은 워낙 좀 복잡해서 다음 기회에 자세하게 한번 더 알아봐서 살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상담 사례는 어떻게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냐면 1세대 1주택, 2주택이라도 반드시 양도세를 내는 것은 아니다. 상속주택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5년 이상 거주하신 주택이고 수도권 밖에 있는 도시지역이 아닌 읍지역이나 면지역 소재 주택이라면 농어촌 주택 특례를 통해서 일반 주택이 비과세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되지만 이 특례에 해당되는 여지 여부는 조금 더 상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상담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가 궁금해요. 이종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